안녕하세요, 백사입니다. 관상 공부하시죠. 오늘은 오랜만에 무량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. 무량관상. 무량관상이 뭐냐면, 사람을 동물에 빗대어서 운명을 감정하는 것입니다. 다시 풀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,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코카콜라 키오 전 회장입니다. 이 키오 회장의 얼굴하고 체상을 보고 어떤 동물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분의 운명이 어떤지도 살펴보는 것입니다. 이게 바로 무량관상입니다. 코카콜라 키오 회장의 무량은 제가 코끼리상으로 규정을 내렸습니다. 한번 살펴보십시오. 전체적인 모습, 이미지, 느낌, 이것을 살펴보십시오. 얼굴을 잘 코끼리 얼굴하고 코카콜라 회장의 얼굴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.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. 그러면 코끼리 상들이 외형적 특징, 외형적 특징은 어떻게 생겨야지 코끼리 상이냐면, 체상이 후중지상이어야 됩니다. 물론 이건 얼굴도 포함됩니다. 후중지상이라는 것은 우리 관인팔법에서 배웠습니다. 몸이 좀 두텁고 중후한 맛이 나는 그런 모습을 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 후중지상이라고 했죠. 코끼리가 그렇습니다. 코끼리를 보면 되게 몸이 그렇죠. 두 번째는 얼굴이 이렇게 꽉 차야 됩니다. 이렇게 역삼각형이나 동그란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꽉 차있는 듯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코끼리상이 많습니다. 물론 둥글다고 해서 전혀 코끼리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코끼리 한번 귀 한번 보십시오. 귀가 이렇게 길죠? 귀가 길쭉합니다. 그리고 정수리 한번 보십시오. 정수리가 굉장히 높죠? 정수리가 이렇게 높습니다. 그리고 눈은, 눈 한번 보십시오. 눈은 선한 눈입니다. 그리고 코가, 코끼리 코가 길죠? 코가 좀 길쭉합니다. 그리고 인중이 길고요. 이렇게 생긴 사람이 코끼리의 무령관상입니다. 그러면 이 코끼리의 무령을 잘 타고나게 되면, 잘 타고났다는 것은 무령에는 품수가 있습니다. 상품, 중품, 하품이요. 상품이 제일 좋은 것이죠.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. 상품을 잘 타고나게 되면 큰 부자가 됩니다. 그리고 고승들, 스님들 중에서 이 코끼리상이 많습니다. 그래서 스님 중에서 성철 스님이 이 코끼리상입니다. 우리 경적에 큰 부자 중에서 이 코끼리상도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런 운명을 타고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무령은 변하지 않습니다. 한번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갖고 있는 무령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. 얼굴 모습은 변하죠. 하지만 무령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. 그 무령대로 살아가고 그 무령대로 운명에 순응해서 살아가게 됩니다. 그래서 무령이란 것은 이 사람이 한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 속해서 사는지를 보는 데는 아주 유효한 그런 학문입니다. 상류층에 속해서 살 건지, 중류층에 속해서 살 건지, 하류층에서 속해서 살 것인지를 결정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한번 코카콜라 회장하고 코끼리하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.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십시오.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코끼리상은 장수합니다. 코끼리가 굉장히 오래 살죠.
그래서 코끼리상들이 되게 장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